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. 손님이 오셨는데 요 케이스 교체를 해달라고 오셨어요. 여기 있는 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을 요 케이스로 옮기고 이 케이스 안에 있는 부품들을 요 케이스로 옮겨달래요.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뭐 쿨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조립하는 것보다 케이스 교체가 더 까다로운데 굉장히 좀 복잡한 작업입니다.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항상 케이스 교체를 아무 그냥 의미 없이 하시는 분들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게, 정상적으로 잘 되는 PC도 케이스 교체를 하다가 교체 작업이 정상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안 돼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조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서 그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체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고지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묻지 말아라,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드립니다. 케이스 가리 그 영상을 좀 올린 다음부터 계속 지금 교체를 해달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. 안에 보시면 CPU는 9700K인가 9900K라고 얘기를 하셨고요. 보드는 막시무스고 한 40만원 정도 하나요 요즘에.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850W,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2080Ti 라이트닝 제품입니다. 여기 SSD도 있고 하드도 두 개 있고 또 SSD를 하나 더 추가로 장착을 하신다고 하셨고, 쿨러는 EVGA CLC 리퀴드 280 제품이에요. 굉장히 좀 조립이 좀 짜증 날 것 같아요.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먼저 분리를 하고요. 이분은 또 지지대가 그냥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간격이 있잖아요. 요만큼의 간격 때문에 지지대가 밑으로 처지거나 이럴까봐 여기다가 뭐 지우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걸 또 해놓으셨네요.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많이 해놨냐? 이런 경우는 수리할 때가 짜증나죠? 아니 짜증난다기보다는 안 해주니까 일산인가에서 여기까지 또 가지고 오셨죠. 또 이분은 사타 케이블에다가 1, 2, 3 숫자까지도 써놓으셨어요. 굉장히 꼼꼼하신 분입니다. 나중에 이제 부팅 순서나 이런 부분들 헷갈리지 않겠죠? 케이블 타이를 너무 많이 해놨어. 이렇게 다 케이블 타이 또 다 묶어놨어. 조립할 때 이 케이블 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수리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. 저도 예전에 한 대 조립하면 막 30개, 40개씩 쓰고 막 이랬을 때 수리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뺀질을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 군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해준다 그랬는데 그 기사분이 저한테 전화가지고 뭐라고 했었거든요. 너만 생각하냐고. 선정리 그따위로 해주냐고. 신나게 욕 먹은 다음부터는 선정리를 너무 빡세게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이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귀찮은 거야. 지난번에 그분도 다른 그 컴퓨터 하시는 유튜버한테 갔다가 뭐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다 그러고 왔잖아. 와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잘 안 해주는 거야. 이게 뭐 어렵고 이런 게 없어 사실. 예를 들어서 이제 커스텀 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렵지. 그리고 보통 커스텀 순행 같은 경우는 그냥 조립을 한다라고 해도 순행 업체들도 아마 직원 한 명이 컴퓨터 하나 정도밖에는 조립을 못할 거야 아마. 일단 나머지 SSD나 이런 친구들만 제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서 다 뜯어냈습니다. 파워는 그냥 두신다고 해가지고 파워는 그냥 둘 거고요. 지금 교체할 케이스는 요거 쿨러 마스터의 H500P 이 제품입니다. 라디에이터, 쿨러, 라디에이터 이렇게 샌드위치로 해가지고 장착을 할 생각입니다. 파워는 시소닉의 포커스 1000 슬리빙 케이블. 여기다 1테라짜리 SSD를 하나 더 추가를 하신다고 합니다. 조립은 다 완성이 됐고요.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. 정상적으로 다 잘 돌아가는데 소음이 있어요. 이게 쿨링팬들을 이 고객분이 쿨링팬을 다 선택을 해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좀 소음이 좀 있네요. 그리고
상단 펜은 지금 101호 돼 있는데 위에가 메쉬 타입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아크릴이다 보니까 뻥 하고 여기 그 바람이 102 쪽으로 이렇게 뻥 치고 아크릴에 받고서 다시 케이스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쪽 펜 같은 경우도 케이블들을 조금 잘못 저거 해주셔가지고 핸들을 다 떼어가지고 이제 그 조정을 했고요. 라디에이터랑 요 쿨링팬을 어떻게 지금 달아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얘가 지금 흡기로 돼 있다 보니까 요쪽에 있는 라디에이터도 지금 흡기로 지금 달아놓은 상태입니다. MSI에서 제공되는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제가 지금 빼놨어요.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하나 뭐 사가신다고 합니다. 정상적으로 지금 부팅이 됐고요. 그립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뒀고요. 두 번째 놈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아까랑 비교하면 사양이 조금 낮은 제품인데 고객분이 소위 말하는 쌈마이나 이런 부품들은 안 쓰시는 분인가 같아요. 그래픽카드는 분리를 했습니다. 파워는 이분이 뭐 따로 뭐 처분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건드리질 않을 거고요. SSD만 분리를 해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분리를 했고요. 파워는 이분이 그냥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조립을 할 겁니다. 다른 케이스를 갖다가 다시 조립을 할 겁니다. 백패널 장착하겠습니다. 램이 지금 1, 2번에 껴져 있네요. 램을 빼서 2, 4번으로 옮겨 달아 줄게요. 이런 애들 좀 지저분하니까 케이블도 살짝 정리를 좀 할게요. 쿨러 밑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짧게 만들어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보드를 결합을 할 때는 한 번에 최대 힘으로 하지 않고 끊어서 살살살살 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기판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. 장착이 됐으면 파워 케이블 결합해주고요. 1번, 2번, 3번. 여기도 케이블이 묶여 있어서 케이블들을 좀 끊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선정리가 사실 잘 안 돼요. 하기가 좀 짜증나요. 이게 뭐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처럼 독립 파워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지면 이쪽에다 그냥 반대쪽에서 넣어가지고 다 때려 박아도 어차피 여기 이렇게 가려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못하죠. 요 메인보드의 뒤편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뭉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케이스가 배불뚝이가 되고 뭉쳐서 안 하면 또 너무 지저분해지고 현상들이 나타납니다. 이분이 했었던 선정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가는 쪽으로 해야지 될 것 같아요.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까 그래픽카드 빼고 하면서 얘를 이렇게 꼈을 때 밑에 공간들이 남잖아요. 요 가이드를 써가지고 다 채워줍니다. 이렇게 마지막 고정을 해줍니다. 그러면 끝! 이제 끝났고요. 그 뒤에 또 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면 끝나고요. 켜지나 한번 볼까요? 켜지나 징징나 켜지네요. 켜집니다. 다 했으니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총 이전에 했었던 거랑 약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저는 또 조립할 게 있어서 이만 조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